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네. 마에스트로의 마리너 트레몰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에스트로의 신제품들을 네네. 다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뭐 이제 이 최근에 신 모델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이유도 있지만 이 요런 극빈티 성향의 이펙터들이 많이 있진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코러스라든지 페이저를 다뤄보면서 이 위상계에서 그런 특징이 좀 더 도드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트레몰로를 만나보면 아마 이 더 진짜 극한의 빈티지 네. 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마에스트로 마리너 트레몰로는 두 개의 페달이 하나로 통합된 기능과 향상된 음향적 다양성을 위해 두 개의 앰프와 같은 트레몰로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클래식 모드에서는 미묘하고 부드러운 진폭 변주에서 더욱 날카로운 변주까지 전환할 수 있으며, 하모닉 모드에서는 빈티지 앰프 트레몰로에서 생성된 톤을 연상시키는 질감의 하모닉 트레몰로 톤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직관적인 세 개의 노브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깊이와 쉐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마에스트로 페달과 동일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뎁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위상 변화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쉐입, 트레몰로 파형을 선택합니다. 모드 스위치, 하모닉과 클래식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은 클래식 모드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클래식 모드. 좋습니다. 오, 예뻐요, 예뻐. 그리고 이 항상 이 마에스트로의 모든 페달들은 이거를 아쉬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련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 이펙터의 연주자들이 지금 현대 연주자들이 기대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살짝 뭔가 비껴난 듯한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너 트레몰로 같은 경우도 이 굉장히 빈티지한 성향의 이 아름다운 사운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느낌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좀 더 유니크한 게 아닌가. 이 쉐입을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예뻐요. 그죠? 진짜. 다음 반대로 돌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모든 쉐입을 들어봤을 때도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다 손쉽게 쓸 수 있는 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쉐입을 12시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하모닉 모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쉐입을 바로 바꿔볼까요? 네. 오우, 좋은데요? 이번엔 또 반대로. 반대로.
좋습니다. 제가 톤을 한번 잡아볼 텐데 네. 하모닉 모드에서 쉐입을 좀 줄이고요. 네. 뎁스랑 스피드를 좀 줄여서 네. 네. 너무 좋은 트레블러 네. 같아요. 지금 여러분 모든 톤을 다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뭐 딱히 노브는 뭐 돌리지 않았지만 맞아요. 질감을 쉐입, 보는 거니까 쉐입을 보면서 들어봤는데 보통 트레블러가 요 톤은 되게 좋은데 요 톤은 별로다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듣기 좋은 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팝 장르 중에서도 브리팝이라든가 뭐 그냥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복고적인 레트로적인 이제 락 음악들, 그러니까 소프트 락 같은 거겠죠. 뭐 그런 음악이나 이거는 뭐 특히나 뭐 요즘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뭐 웨이브 투어스 같은 밴드라던가 뭐 저기 지금은 아마 해체했다고 들었는데 네. 베게린 씨가 있던 발룬티어스 네. 같은 밴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내가 오아시스 같은 밴드를 좋아한다. 콜드플레이 같은 네. 밴드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시티팝도 좋아한다. 뭐 이랬을 때 뭐 안 쓰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쓰임새도 맞고 모든 톤들이 다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콱콱콱 이 용도에 따라서 쑥쑥 바꿔가지고 이 곡에서는 이렇게 떨리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트레몰로가 적용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정해서 저는 지금 이때까지 이 브랜드 회사의 그 이펙터 종류 중에서는 얘가 거의 상위 랭크에 랭크될 만큼 정말 좋은 페달이다. 요 지금 네. 모델이. 네. 그래서 마이스트로에서는 저는 트레몰로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한줄평을 네, 아사가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 트레몰로라는 이펙트의 특성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이스트로 페달의 모든 페달들 중에서 가장 넓은 시대를 아우르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이 모드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쉐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현대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이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 페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마리너 트레몰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트레몰로가 한 대가 필요하다면 저는 얘를 쓰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아까 듣자마자 네? 이거는 다 쓸 수 있다. 와, 이거는 보통 트레몰로를 올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특정 어떤 쉐입 그리고 아니면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주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히 음악에 많이 적용될 만한 게 제 머릿속에 뭔가 좀 딱 정해졌어요. 네. 얘는 생각지도 못한 바레이션까지 저한테 던져줬고 그 바레이션들이 다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저렇게 쓸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치면서 이미 생각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페달은 누구나 초보자부터 중급자 뭐 고급자까지 다 좋아할 만한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호불호도 없고 타겟팅도 굉장히 폭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오늘 진행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은총 씨랑 저랑 생각이 가끔 이렇게
동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100% 동했는데 저도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에서 한 대를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면 마리너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든 매력적인 마에스트로 페달 중에 가장 매력적인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마에스트로의 페달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